삼성과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쿠레스포츠가 지난해 8월 서명한 컨설팅 계약서입니다. 계약 기간은 2018년 말까지, 계약 금액은 약 2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삼성이 쿠레스포츠의 컨설팅 비용으로 3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. 계약을 주도한 최 씨 측근의 이메일을 입수했습니다. 특별취재팀 박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삼성과 코레스포츠는 컨설팅 계약을 한 달 앞둔 지난해 7월부터 계약서에 담길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받습니다. 이때 최순실 씨와 승마협회 부회장인 삼성전자 황성수 전무 사이에서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가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. 박 씨는 이 프로젝트에 삼성이 2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 선까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최 씨에게 이메일로 보고합니다. 그러면서 박 씨는 최 씨 소유 코레스포츠 직원 인건비를 어디서 충당할지 걱정하며 삼성의 선수단 운영 요원을 추가로 요청하자고 제안합니다. 최 씨 개인 회사인 코레스포츠의 인건비까지 모두 삼성에 전가시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. 이 때문인지 8월 4일 약 235억 원으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9일 뒤에는 267억 원까지 늘어납니다. 계약의 주도권을 코레스포츠가 쥐고 있었고 어떻게든 명목만 만들면 삼성이 돈을 줄 거란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. 추가 수정을 거쳐 최종 계약 금액은 정유라 씨 외에 다른 선수들이 탈 말값을 줄이고 대신 코레스포츠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당초 10%에서 15%로 높여 22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. 계약 체결 후 박 씨는 정유라 씨 등과 함께 말을 사러 다녔고 동영상에도 촬영됐습니다. SBS가 입수한 이메일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하고 4일 지난 뒤부터 약 한 달가량 주고받은 것들입니다. 때문에 합병이 성사되기 전부터 삼성과 최순실 측이 승마훈련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SBS 박수진입니다.